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어제 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해상 운임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좋은 실적까지 보여주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조금 상승에 제한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펜오션 어제의 상승세를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펜오션을 좀 보아야 되겠는데요. 펜오션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길 연구원님이 먼저. 네, 뭐 펜오션 앞에서 앵커님이 다 얘기하셔가지고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네. 네, 해상 운임도 최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조금 저점을 찍었었는데 네. 그때 대비하면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1,300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 뭐 2,900이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조금 해상 쪽이 뭐 그래도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걸 보고 주가 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뭐 펜오션뿐만이 아니라 해운주들이 대부분 이틀 동안 동반 강세를 조금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테이너 부분은 보니까 여전히 이제 고운임이 꾸준하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VLCC라고 이제 큰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 또 두 척을 신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탱커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 운임 쪽이 앞으로도 괜찮을 거냐를 두고를 봐야 되는데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마이너스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랑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봉쇄 조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많이 하향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드라이벌크라고 해서 뭐 곡물이나 면화, 석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거 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브라질 호우가 조금 집중호우가 조금 심하게 내렸었는데 이게 조금 해소가 되면서 철광석 수출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운임은 또 여기서 또 어느 정도는 받쳐줄 수 있어서 이쪽은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에너지 전환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던 것 중에 이제 석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 조금 가져오다 보면 해상 운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임이 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관점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실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서 해상 운임 지수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께서는 일단은 뭐 좋은 상황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체크해봐야 할 것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의견으로 잠시 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실적 잘 받쳐주고 있고 좋은 이야기들 많으니까 더 갈 거라고 보시네요. 네. 9,000원 넘어갈까요, 펜오션? 아, 가격 벌써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가격은 일단 뒤로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BDI 지수와 함께 나오는 동향들. 네. 근데 지금 BDI 지수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자재 가격의 변화와 같이 궤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봉쇄나 그동안에 러시아 쪽에서 나왔었던 수출 품목들을 네. 실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려감이 약한 3월 달 이후에 좀 두 달 동안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여전히 나머지 원자재역들이 높이 움직이더라. 그쵸. 그러면은 이를 운반할 때 운임도 같이 올라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요 포인트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강세로 가는 국면 쪽에서는 BDI 지수도 같이 동행하겠구나라는 입장으로 보시되 만약에 이쪽이 흔들리면서 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BDI 지수도 영향을 받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네. 어제 보니까 뭐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 우려 때문에 쭉 밀려도 어제 소매액이었죠. 밀 가격은 5% 또 올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네. 아직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 이 벌크 시장 쪽은 여전히 좀 다채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실적 발표한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2, 300억은 더 나왔다라고 하는 영업이익의 추이를 봤었을 때
이제 빠르게 안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확인됐고, 거기다가 전기용선이나 중고선 매입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좀 확보했던 부분들이 영업이익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 지금 이제 1290원대 톡톡히 노리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다들 실적 상향시키기 시작하고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봉쇄가 끝나고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운임과 물동량 흐름도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 지금 기준은 좀 더 이어지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자재 가격과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펜오션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펜오션 두 분의 의견 어떤 것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살펴보실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